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으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민수기 2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형이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모세와 함께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이 아론, 이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그 사명을 다시 그 자녀 엘르아살에게 인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아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40년을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 있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 때로는 외롭고, 하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왔고, 모세보다도 앞장서 나서지 않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인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또 모세보다 형이면서도 자기 동생을 또 지도자로 앞장세워서 그 모세를 보좌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아론, 이들이 과연 붙잡고 끝까지 감당했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열병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간단하게 성경은 수종 들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 아니 이 베드로 가정 전체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목적이 바뀐 것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사명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니 목숨보다도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요, 하나님 영광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란 사명받은 날은 태어난 날보다 중요한 날이다. 사명을 받은 날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 곧 무슨 얘기겠어요?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건데,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보다 사명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과연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내 생각에, 내 취향에, 내 특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나의 욕심이나 소망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실을 내가 믿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고백하지만 나는 사명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하려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쓰러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쁜 일, 가장 행복한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몸된 교회에는 또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성향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맡겨져서 할 때, 이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실족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서로 싸워요.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실망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거는 여러분 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로 여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우리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종을 쳤어요. 시골 교회도 종을 치고 그러다 조금 발전하고 났을 때는 종 치는 교회도 있었지만 또 차인벨이라고 그래서 이제 찬송 소리 음악을 이렇게 쫙 틀어놓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종을 치던 시대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40년 동안을 새벽에 종치는 일, 새벽 종치는 일을 감당하신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40년을. 근데 이 종은요, 어떻게 치냐 하면, 예배 30분 전에 한번 종을 쳐요. 이걸 초종이라 그래. 초종. 그래서 총을 덩그랑덩그랑 이제 잠에서 깨워주는 거고 사람에게 준비하고 빨리 오시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그 마을에서 나오기 때문에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곧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면 예배 곧 시작을 알리는 이제 종을 치는데 그걸 재종이라고 해요. 재종. 다시 종을 두 번째 종을 친다. 그러니까 예배 종을 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는 계속해서 종 치는 일. 근데 여러분 알지만 종은요, 그 이 무거운 쇠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위에다 달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는 쉽지만 처음에는 이게 힘을 막 주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원심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에 40년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사명, 이건 종치는 일은 내 사명이다. 새벽에 일어나 종치는 일은 내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40년을 감당하는데 아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어려워. 아니요. 그 일 때문에 그분은 자녀 집에 가서 하룻밤 제대로 잠을 자고 온 적도 없고 어디 여행을 가서 하룻밤 묵다 온 적도 없고 많은 부분들을 본인들이 절제하고 희생해야만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그 사명을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할 때 이분이 마지막 소감이 뭐냐면 내 평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기뻤던 것은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라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40년 동안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 종치는 일이 뭐라고 40년 동안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감당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자신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행복한 일, 나중에는 생명보다도 귀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명을 꼭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도 종 치는 게 사명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지금 종을 안 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이건 핑계예요. 이건 핑계예요. 왜 그 또 없어진 거를 또 한다고 또 그래, 그죠?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하는. 제가 예전에, 아, 목회할 때 부목사 시절인데, 그, 연세 많으신 그 교회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다 나오셔서, 토요일만. 그때는 이제 그 교회가 대형교회 되니까 주보를 접는 것도 막 거반 뭐 수천 장을 교회 주보를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할머니들이신데, 보행도 어려우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와서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하는 일이 뭐냐. 그 주보를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접을 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보를 접는데, 여러 분이 모이니까, 그게 한 사람이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한 시간 이렇게 주보를 접는데, 수천 장의 주보를 접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이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주보를 받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들은 그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만 되어지면 교회로 모여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것도 이런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너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 순교자들은 이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자들의 남겨진 유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그 앞에 갔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며 갔던 것입니다. 예,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는, 예,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렀어요. 장관으로 들어오셔서 백악관에서 함께 일합시다. 그런데 이분은 백화점 왕이면서, 백화점의 큰 총수고 회장이면서 주일만 되어지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대요. 장관으로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냐?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장관직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인 겁니다. 사명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왔다, 세상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 또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재산을 많이 모아놨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돼. 왜?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여러분 다 금으로, 보석으로,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내 학위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 결국 사명 감당한 것만 자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 감당했고, 아론도, 물론 그가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론을 찾아가서 종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신 중에서 가장
그런 위대했던 신을 우리가 섬기자, 만들어 섬기자. 그래,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아론이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상 섬기는 죄를 지은 그런 백성들, 여러분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아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물론 실수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론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모세의 팔을 보좌하면서 또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제사일을 감당을 하면서 또 모세의 조력자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것을 묵묵하게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까지 엘레살에게 그 제사장의 직을 위임하는 이런 그 사명을 자녀들에게까지 또 맡겨주고 그걸 감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의의 상급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장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